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가을날 밤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오페라 해설을 맡은 메초소프라노 임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음악회를 주최한 모든 오페라단은 우리 지역 출신 음악가들의 발전과 기회 부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단체로서 그 노력의 일환으로 영 아티스트를 위한 음악회를 시작하였고 오늘이 그 두 번째가 되는 음악회입니다. 이번 음악회는 벨칸토 오페라의 대표 작곡가인 도니체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묘약은 19세기 초 이탈리아의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스토리가 전개되는데요. 오페라의 일막이 열리면 광활한 농장이 펼쳐지고 많은 사람들이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는 농장의 주인인 젊은 아가씨 아디나가 책을 읽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농장에서 일하는 청년 네모리노가 아디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모리노는 아디나를 사랑하지만 자신과는 신분 차이가 났기 때문에 마음으로만 동경하고 있죠. 네모리노는 아디나를 바라보며 아름다운 아리아를 부르는데요. 오늘 음악회의 첫 곡이죠. Quanto è bella, quanto è cara.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인가. 그녀에게 나는 어울리지 않고 그렇지만 나는 그녀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녀는 정말 천사 같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디나를 짝사랑하는 마음을 아름다운 선율에 담고 있는 곡입니다. 네모리노가 이렇게 넋을 잃고 아디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디나는 깔깔대며 아주 즐겁게 마을 사람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죠. 아디나가 읽고 있던 책의 내용은 중세의 사랑 이야기 중에 하나인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의 오늘 오페라의 제목이죠. 사랑의 묘약이 등장합니다. 사랑의 묘약을 먹으면 바라보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고 하죠. 아디나는 사랑의 묘약을 통해 사랑을 이룬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면서 정말 사랑의 묘약이 있다면 못 이룰 사랑이 없겠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순서의 두 번째 곡 베네데테 퀘스테 카르데 넬라 쿠르델레 이오졌다 정말 재미있고 웃긴 이야기야 의 내용입니다. 아디나가 책을 읽어주고 있을 때 한 군대가 마을로 들어오는데 베꼬레 상사라는 지휘관이 그 군대를 끌고 오죠. 아름다운 아디나를 발견한 베꼬레는 곧바로 그녀에게 마음을 고백하고 아디나 역시 싫지 않아서 만나겠다고 합니다. 멀리서 둘을 바라보고 있던 네모리노는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라는 게 보자마자 쉽게 이루어지는 거지? 라고 생각되어 충격을 받습니다. 네모리노는 아디나에게 이게 말이 되냐고 묻죠. 여기서 아름다운 이중창이 이어지는데요. Una parola o Adina 한마디만 해주오 아디나 Chiedi al Laura Lusinghiera 산들바람에게 물어보세요 인데요. 아디나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들바람에게 물어보세요. 산들바람은 바람이 불면 이 꽃으로 갔다가 저 꽃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만나지는 대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그게 바로 자연의 속성이고 사랑의 속성이에요. 이에 네모리노는 그건 말이 되지 않아요. 산속에서 온달샘이 솟아서 시냇물로 흐르고 강을 이루어가는데 태어난 고향을 떠나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게 시냇물, 강물의 속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죠. 라고 이야기하죠. 참 아름다운 가사죠. 자연에 빗대어 아름다운 대본을 만든 펠리체 로마니의 스타일이 잘 나타나 있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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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디나와 네보리노가 자신들의 사랑관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마을에 약장수 둘카마라가 나타납니다. 우디테 우디테 오루스티치. 들어보세요. 마을 사람들 들어보세요. 나는 유럽에서 가장 이름난 최고의 명인 둘카마라 박사야. 내가 만든 약은 왕부터 시작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답니다. 이렇게 전형적인 약장수 같은 말을 하죠. 사람들이 너무 비싸서 사려 하지 않자 30스쿠오디. 아, 여기서 스쿠오디는 그 시대의 화폐 단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오페라로 돌아와서요.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자 20스쿠오디, 결국 9리라, 3리라까지 가격을 떨어뜨리는데요. 가격이 싸지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사버리게 되죠. 사랑의 묘약에서 둘카마라의 역할은 영화에서 말하는 씬 스틸러 같은 역할로, 둘카마라의 등장 장면은 오페라에서 깨알 같은 재미를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사라지고 네모리노는 둘카마라에게 트리스탄과 이졸데에 나오는 사랑의 묘약을 파냐고 묻습니다. 무슨 바보 같은 소리지? 살짝 당황한 둘카마라는 이내 상에서 식초가 되기 직전인 와인을 한 병 꺼내더니 사랑의 묘약이라고 네모리노를 속이죠. 이걸 본 네모리노는 진짜 사랑의 묘약이 있었구나 하고 믿어버립니다. 속아 넘어간 네모리노에게 둘카마라는 한 술 더 떠서 이 약을 원샷으로 마시면 하루 뒤에 약효가 나타나 모든 여자들이 네모리노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에 네모리노는 모든 여자는 필요 없고 딱 한 사람이면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둘카마라는 왜 하루 뒤에 약효가 나타난다고 했을까요? 아마도 사기를 친 둘카마라가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튼 이걸 믿은 네모리노는 와인을 원샷하고 신이나 있는데 이 모습을 본 아디나가 이상하게 생각하죠. 옛날 같으면 멀리 숨어서 수줍게 자신을 바라보고만 있을 텐데 전처럼 자신을 대하지 않고 모른 채 하는 네모리노를 보고 아디나는 신경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벨골의 상사가 나타나 아디나에게 이야기하죠. 사랑의 확인은 결혼으로 해야 하지 않겠소? 저와 결혼합시다. 이에 아디나는 네모리노가 무관심해지니까 부하도 치밀고 벨꼬레가 싫지도 않으니 결혼을 승낙해 버립니다. 이를 본 네모리노는 내일이면 아디나가 자신을 사랑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전령이 나타나 벨꼬레에게 내일 당장 주둔지를 옮기라는 통지서를 전달합니다. 급해진 벨꼬레는 오늘 당장 결혼하자고 아디나에게 이야기하고 아디나도 승낙하게 되죠. 내일까지 묘약의 효과가 나타나길 기다려야 하는데 오늘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네모리노가 절망하며 일막이 끝이 납니다. 자, 지금부터 둘카마라의 등장 부분이죠. 우디테 우디테 오루스티치 들어보시오 농부들이여. 또 네모리노와 둘카마라의 사랑의 묘약 이야기 부분입니다. 아르디르 볼리오디레. 아마도 하늘이 나에게. 그리고 묘약을 마시고 신이나 있는 네모리노와 이를 보고 있는 아디나의 장면인 랄라랄라랄라랄라 에술티 부르라 마르바라. 랄라랄라, 아 그는 날 사랑하지 않네. 또 벨꼬레의 청혼부터의 이야기인 트란트란트란 인구에라 에드윈 아모레. 트란트란트란 정쟁이든지 사랑이든지. 이시뇨르 사르젠테 아디나 크레데르니. 상사님 아디나 믿어주오. 이렇게 일막을 감상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portato per la posta da lontano l'Emilia, mi direte quanto costa, quanto vale la bottiglia? 100 scudi? No! 30? No! 20? Nessuno si scommetti! Per provarvi il mio contento di siamo qua con il ventoglio di foglio una gente e uno scudo regalato. E
Oh.
Senti questo istante tu posso in te, infin che io tengo.